생명체가 살아 있으려면 가장 적합하게 유전자가 시시각각 조절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거다. 오직 그 영적 에너지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겨도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아는, 모든 것을 아는 그게 전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전능. 그래서 우리는 그 전지, 전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전지 전능을 일컬어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른다. 그 사랑이 그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생명의 힘, 생기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만 켜지면 면역력도 강화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소화도 잘 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그런 영적인 힘 생기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인간은 그러한 놀라운 전지전능한 영적인 에너지의 존재를 과학자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냥 그거는 모르는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 때문에 그 알지 못하는 미지의 분야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 싫어하니까 우리 인간 차원에서 알 수 있는 초인간 차원에는 자꾸만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고 인간 차원에서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병을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닫고 영적 차원, 전지전능의 차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유령의 차원, 귀신의 차원, 결국 초자연적, 초인간적 차원에서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면역력도 바로 이 초자연적인 생기, 영적 에너지로서의 생기에 생기를 받으면 꺼졌던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다시 켜져서 우리들의 면역력이 강화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암은 면역력만 강해지면 치유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적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방사선으로, 수술로, 물리적으로, 또 항암치료,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수술하고, 화학적으로 항암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파,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방사선을 줘서 암세포를 태워 죽이려고만 하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 면역력을 강화시킬 때 그 유전자를 켜주는 그 힘, 생기,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 차원의 치료만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 인간 차원의 치료는 증세 치료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차원의 에너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 강의 제목이 항암 치료의 실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강화돼서 암세포를 죽이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자연치유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첫날부터 보여드린 그 사진. 이제 이것이 바로 자연치유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연치유되도록 되어 뭐예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연치유되도록 되어 있는 이것만 다시 일깨워준다면,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된 것은 이 자연치유가 맨날 매일 매 순간 일어나던 이 자연치유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암세포를 죽여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매일매일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던 놀라운 암의 자연치유가 중단됐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자연치유를 실행하는 유전자가 꺼졌다. 왜 꺼졌냐? 생기가 막혀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서 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다, 자연치유. 이 자연, 요즘은 이 자연치유 시대입니다. 인공적인 치유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많은 고혈압 환자들,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약을 먹고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지, 그 약은 근본적으로 뭐 하지는 못합니까?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치유가 되면 약을 끊을 수 있죠. 그렇죠? 치유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그 고혈압 환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혈압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그 말은 바로 약으로는 치료는 되지만 치유는 그 고혈압 자체가 나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 모든 약이 그런 약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 약물 치료로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꺼져버렸던 유전자들이 다시 뭐예요? 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치유는 자연치유입니다. 치료는 의사들이 하는 인공적 치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치유는 자연치유다. 자연치유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연. 자연. 이게 무슨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스스로. 자, 자연. 이 연자는 무슨 연자예요? 걸을 연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이란 말 글자를 그대로 따져보면 이게 뭔가 말이 안 돼요.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거. 자, 산도 자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연이라고 불러. 그럼 산은 어떻게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그러면 자연치유라는 말은 산치료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 스스로 있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한번 어디서 들어본 일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 네, 그렇죠. 성경을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 만납니다. 만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공개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걸 한자로 쓰면 자연입니다. 나는 자연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치유라는 말은 누가 하는 치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치유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말을 이스라엘식으로 하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야. 여호와라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여호와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네, nature라고 그래요. nature. 자연, nature. 그 nature라면 산과 바다와 호수와 네, 구름과 한 아름다운 하늘과 이 모든 것을 nature라고 불러요. 자연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자연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을 볼 때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제 미국서 좀 살아보면 이 nature란 말이 산과 강과 호수와 바다와 구름과 하늘과 이것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뜻이 이 nature라는 말 속에 있어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성품. 참 재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Good nature. Good nature란 말은 좋은 성품, 선한 성품이란 말이고, 또는 bad nature. Bad. Bad nature 하면 아주 나쁜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을 보고, 쟤는 성품이 참 좋은 애구나. 그럴 때, good-natured boy. 성품이 좋은 소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품이 보니까 아주 못돼 먹었어. 그럴 때는 bad-natured student. 성품이 좋지 않은 학생이다. 그래서 이 nature라는 것이 성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누구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nature는 이제 한자로는 자연이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연 이거 뭐 없는 뭐하고 같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자연은 하나님 없는 안고 없는 찐빵으로서의 자연,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에 걸렸을 때 이 치료 또는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치료 자체가 안고 뭐예요? 없는 치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안고 없는 인공적 현대의학적 치료를 아무리 해봐도 안 나으니까 혈압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도 혈압이 안 나으니까 에이 그러면 뭐예요? 약 버리고 민간요법을 해보자. 그래서 그 민간요법을 또 자연치유라고 그래요. 아시죠? 그러니까 뭐 현대의학이든 민간요법이든 다 하나님이 빠져있다. 그런 놀라운 생기, 영적 에너지로서의 생기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연치유는 어떻게 하는 게 자연치유입니까?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적 에너지를 그 생기를 받아들여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치유, 자연 치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야말로 진정한 스스로 있는 자가 하시는 치유. 그게 자연 치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암은 이렇게 본래부터 뭐 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연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그 이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자꾸 항암 치료를 하니까 이 항암 치료는 결국은 이 암세포를 죽이는 이 T세포들을 더 많이 파괴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암세포도 죽이죠. 항암제니까. 그러나 이 항암제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암세포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서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서 자연치유를 이루려고 만들어 놓은 T세포마저도 죽이니까. 그래서 항암치료가 일단 딱 끝났을 때는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왜? 암이 푹 줄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 지난번보다 암이 뭐예요? 더 커져버렸대. 왜? 그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뭐를 죽여버렸으니까? 예, T세포를. 면역력을 파괴해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항암 치료는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결코 암이 항암 치료로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항암 치료가 면역력을 파괴시키는 한 항암 치료로 완전히 암이 치유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박사님, 병원에서 항암 치료 받고 난 사람 봤는데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항암 치료 받고 그 사람이 낫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항암 치료 때문에 완전히 치유가 됐을까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진정한 치유는, 암의 치유는, 뭐가 강해져야만 일어날 수 있어요.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암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암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고,
또 암세포라는 것은 이 인간의 몸에서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어쨌든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해져야만 매일매일 생겨나는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그것이 완전히 치유되는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우리 의학자들 간에는 항암 치료 그 자체로 암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 항암 치료로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면 그런 통계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유방암이다. 유방암이 이런 상태에서 이제 3기다. 이 3기 상태의 환자를 100명을 모아라. 그래가지고 꼭 같은 항암 치료를 해보자. 그럴 때 100명 중에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는 이 100명 중에 25명이 나다. 그래가지고는 다시는 재발을 뭐예요? 안 했다. 그런 통계가 있다면, 그 치유율은 몇 프로입니까? 25% 치유율이죠. 25% 치유율이죠. 자, 그러면 그 치유율이라는 통계가 우리 의학계에 있게 없게? 없습니다. 그거는 기대하지도 않아요, 우리 의사들이. 그러면 암 환자 치료에 대한 통계는 사실은 여러분이 바라는 통계는 치유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치유율을 물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에 대한 답변으로 무슨 율을 말해주게? 생존율이라는 겁니다. 생존율. 생존율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치유는 되지 않았지만 아직도 죽지는 않고 생존해 있는 확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치유율이라는 통계는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고 생존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존율을 5년 생존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치료해서 5년 동안은 안 죽고 살아있다. 그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성공한 치료. 그러니까 생존율이 5년 이상을 갈 때는 그것은 성공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의학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암 환자가 나는 병원 치료를 받고 나다, 항암 치료를 받고 나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병원 치료 때문에 나은 것은 일단은 아닙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고 나았다면 뭐 때문에 났을까요? 병원 치료 가지고는 안 나요. 뭐 때문에? 예. 네. 그 사람이 병원 치료를 받고 나서 생각을 깊이 한 사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안 받으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됐을까? 다시는 이런 상태가 되기는 뭐예요? 싫다. 내가 왜 암 환자가 됐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세요? 생각을 해봤어. 아,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제가 한 번은 서울 시내에서 그게 어디더라? 시내에서
상봉동인가 시내에서 이제 이상구 박사 건강 세미나 뭐 이제 플랜카드를 걸고 이제 아침 10시부터 이제 12시까지 강의하고 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 하루에 두 차례씩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10시부터 시작해서 11시 반쯤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건강 강의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어떤 중년 진사 한 분이 아주 혈색이 좋아 탁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를 보고 싱글벙글 싱글벙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은 어디가 아프셔서 이렇게 건강 세미나에 오셨냐 그랬더니 아 박사님 저는 아픈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픈데도 없는데 어떻게 건강 세미나 강의를 들으러 이렇게 늦게 오셨냐 그랬더니 아 박사님 그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3년 전에 예. 이 대장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낫대요. 그래서 야, 그 참, 어떻게 낫습니까? 그랬더니 아, 의사 선생님을 좋은 분을 운 좋게 만나가지고 그래서 낫다는 거죠. 좋은 의사 선생님을 운 좋게 만나서 그 의사가 항암 치료를 뭐요? 잘 해줬기 때문에 낫대요. 그 사람은 그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대충 그렇습니다. 아, 운이 좋아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낫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말 믿게 안 믿게? 아, 저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운 좋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아주 치료를 잘해줘서 낫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이유는 전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근본적 암 발생 원인이 되는 면역력의 약화된 면역력 때문에 암에 걸렸고,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뭐예요? 면역력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낫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분명히 이 사람이 낳은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뭐 혈색이 아주 좋고, 뭐 아주 건강색이 완연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람이 무엇을 바꿨구나? 네,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다시 새롭게 선택한 사람. 분명해. 그래야만 꺼졌던 T세포 유전자가 켜져서 면역력이 강해졌으니까 나은 거지. 병원 치료받고 나은 거는 뭐예요? 아니라는 건 저는 확실히 알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분이 아, 자기는 운이 좋아서 어느 병원에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치료 덕분에 나다라고 제가 말하길래 제가 그게 아닐 겁니다. 제가 그랬어. 그러니까 어이 박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몇 마디 제가 물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항암 치료 하시는 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죠. 좋겠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놈의 암 내가 다시는 걸리지 말아야지. 그렇게 제가 그냥 아주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도대체 암에 걸린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알아야만 다시 안 걸리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예, 답이 뻔합디다. 그래요. 뭐가 뻔했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게 결국 제 욕심이더라고요.
제 욕심 때문에 뭐 없이 살았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럼 뭐 하시느라고 그렇게 정신이 없었습니까? 저는 박사님, 사업만 시작했다 하면 돈 법니다. 제가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면 성공이에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사업이 워낙 잘 되고 돈이 잘 벌리니까 제가 욕심을 너무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전에는 사업을 두 가지를 동시에 그냥 벌려가지고, 돈이 너무 잘 벌려가지고 밥 먹을 때도 시간도 없고 막 잘 잠잘 시간도 없고 바쁘고 막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가만 생각해보니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 내가 뭐 한다고 또 아직도 이렇게 욕심을 내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잠도 제때 못 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암에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항암치료 딱 끝나자 아들 불러가지고 자기 하던 사업 뭐요? 미련 없이 다 넘겨주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는 삼겹살이니 뭐 맵고 짜운 음식이니 이런 것 음식도 막 가리지 않고 막 아무거나 먹었는데 음식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되느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이상구 박사가 채식을 하라 그런다 그래서 저게 채식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라 그런다 그래서 또 운동도 지금도 등산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선생님의 암이 이제 다 났는데 네. 생활습관을 바꾸고 욕심을 버리고 운동하시고 그래서 낫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낫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만약 선생님이 그 항암치료를 잘 받고 난 뒤에도 계속 욕심을 부리고 사업을 계속하고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탁 박사님 말씀이 맞네요. 항암치료 때문에 난 게 아니라 자기가 새로운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회복됐다는 것을 제가 인정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항암치료, 병원치료 받고 암 나았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죠. 그분들은 그 나았다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아주 뭐를 단단히 한 사람들이에요. 작정을 단단히. 지금부터는 나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할 거야. 그런 사람은 다 거의 낫습니다. 아시죠? 그것 때문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 결코 항암치료로는, 방사선 치료로는 여러분, 암이 완전히 치유될 수는 뭐예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항암치료를 최고의 항암치료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약을 써서 최고의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 그렇죠? 재벌.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갖고 와. 그럴 수 있겠죠. 뭐, 또는 재벌, 또는 뭐 대통령. 근데 재벌이나 대통령보다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 네, 암센터 소장님이지. 그렇죠. 암센터 소장. 암센터 소장님이니까 자기 자신이 벌써 뭐예요? 어떤 치료가 최고의 치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최고로 뜨는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다 알죠. 자, 근데 여러분, 그 암센터 소장님, 이분이 이제 결국 돌아가셨는데, 여기 보면 연세의대 교수 겸 영동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보세요. 이분이 이제 대장암에 걸렸습니다. 걸려가지고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요. 최고의 치료를 받았는데 몇 번 재발했다고요? 11번 재발했어요. 이분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11번 재발할 때까지 살아있기 힘듭니다. 한 두세 번 재발하면 그냥 그걸로서 끝인데 이분은 11번을 재발했다는 건 이게 참 11번을 재발해가지고 이분이 12년을 살아있었어요. 12년. 예. 근데 그분의 암이 몇 기라고? 4기다, 이 말입니다. 이 놈, 암이란 건 이룰 수 있어요. 병원에서는 여러분 암이 4기이기 때문에 이제 6개월밖에 가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건 통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이 사람은, 이 사람도 6개월 선고를 받은 4기 암 환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외적으로 몇 년을 살았다고요? 12년인가 13년을 살았어요. 이분이 2016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런데 암 진단은 2013년에 받고 그러니까 13년 살았어요. 아니 암 4기로 진단을 받고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 2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을 받아가지고 부지런히 최고의 항암치료를 했습니다. 항암치료를 딱 하니까 첫 번째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보니까 암이 4cm였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항암치료를 받으니까 이 암이 1cm로 줄었어. 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희망이 있어요. 처음 치료하면 이렇게 팍 줍니다, 암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야 돼. 자, 4cm가 1cm가 됐으면, 몇 프로는 죽은 거예요? 75%는 죽은 거예요. 근데 요 1cm, 25%는 아직도 살아있어. 왜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같은 항암제를 썼는데, 왜 어떤 75% 놈들은 다 죽었는데, 이 25% 놈들은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의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같은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라도 다 이것들이 각각 다 달라요. 뭐처럼 같은 엄마 아빠 사이에서 난 삼형제라도 각각 다 달라 안 달라? 다르듯이 이 암세포들 다 달라. 그러니까 죽은 75% 놈들은 어떤 놈들만 죽은 거요? 예, 순한 놈들만 죽었어. 그리고 뭐요?
독종들은 안 죽은 거야. 그 참, 요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항암 치료라는 것은 순한 놈들만 죽이고 독종들은 남겨놓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예. 이거는 반복할수록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cm가 되자 항암 치료를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왜? 왜 중단해요? 예, 네,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졌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다는 말은 면역, 백혈구들이 다 면역세포들이거든요. 그 면역세포들의 숫자가 푹 줄었다는 말은 이 5%를 죽이는 과정에서 면역세포들이 확 떨어진 거예요. 보통 정상이, 막, 7,000, 8,000인데, 이게 그냥 2,000으로 팍 줄어. 그러니까 암세포도 죽이지만 백혈구도 죽인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줄어진 백혈구들이 다시 재활돼서 다시 숫자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린다든가 어떤 때는 백혈구 숫자가 빨리 올라가도록 주는 뭐 또 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다리는 동안 이 암이 1cm이다가 이게 2.5cm로 자라는 거. 왜? 훨씬 더 자라기 쉽죠? 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자, 요것들은 뭐예요? 독종이에요. 그렇죠? 독종. 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종들을 또 치료를 해. 치료를 하면, 옛날보다 이렇게 쉽게 안 죽어. 좀 독한 치료를 해도 이것이 결국은 1.8cm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은 놈, 여긴 다 독종들인데, 독종들 중에 살아남은 놈들이 있어. 그 요것들을 악발이라고 그래. 이 악바리들은 또 살아남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또 일단 중단해야 돼. 왜? 백혈구수가 너무 떨어졌어. 그래서 좀 기다리다가 보니까 이게 3cm가 되었어. 이거는 악바리들이에요, 악바리. 여기는 이제 이 악바리들을 이제 아주 독한 항암제로 치료합니다. 치료하니까 이 악바리들은 악바리들이야. 아시겠죠? 아무리 치료를 해도 2.5cm밖에 안 줄어. 그러면 이것들은 뭘까요? 역전의 용사들이야. 역전의 용사. 역전의 용사. 역전의 용사들이요. 그 이 역전의 용사들을 이제 또 기다려야죠. 이렇게 기다릴 게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3.5cm가 돼요. 이거 다 역전의 용사들이요. 역전의 용사. 자. 이까지 가는 기간이, 여러분, 이렇게 이 역전의 용사 3.5cm까지 도달한 기간이, 이것이, 예를 들어서, 6개월이 걸렸다. 그럼 6개월 치료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보니까, 4cm짜리 순대기가,
3.5cm짜리 뭐예요? 역전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치료한 게 역전의 용사들을. 치료하니까 이번에는 이 역전의 용사들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기껏 줄었다 하는데, 예, 3.3cm. 그럼 이것들 뭐예요, 이제? 이것들을 조폭이라고 합니다. 못 말리는, 못 말리는 조폭이야. 이건 말릴 수가 없어, 이제. 이제는 어떤 치료를 해도 끄떡도 안 하네. 예. 뭐, 감옥에 쳐넣어도 끄떡도 안 해. 예.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순한 암을, 결국은 뭐야? 조폭까지 만드는. 그래서 이 조폭을 또 치료하러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바로 5cm가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까지 걸린 시간이 한 8개월 걸렸다. 그러니까 8개월 후에 보니까, 처음 항암 치료 안 했을 때 상황보다 뭐예요? 이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있다. 여러분 중에 이 과정을 어느 선까지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 이렇게. 결국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이 조폭들을 치료한다고 해보니까, 오히려 치료했는데 이게 6cm가 돼버렸어. 그때 이제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이제 이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해온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 이제는 더 이상 일반 항암제가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 쓰자는 거예요? 표적 항암제를 씁시다. 표적 항암제. 그래서 이제 표적 항암제.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일반 항암제는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암에 다 듣는 거예요. 근데 표적 항암제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암세포를 떼내가지고 그 유전자에 맞는, 그 암세포에 맞는 맞춤 항암제가 있다. 그걸 표적 항암제라고 해요.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쓰면 이 6cm짜리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적 항암제를 씁니다. 그러니까 6cm짜리가 여기서는 일반 항암제로서 5cm일 때 일반 항암제 쓰고 더 커졌는데 표적 항암제를 쓰니까 이 6cm짜리가 3cm로 확 줄어버려. 이야! 희망이 있어, 없어요. 표적 항암제가 놀랍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처음부터 안 썼냐, 얘 처음부터. 처음부터 써야지. 그렇죠? 왜 여기 와서, 이제 이, 조폭이 되니까 썼냐,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곧 나타납니다. 환자가, 와, 살았구나. 이제. 그래서 3cm가 됐을 때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cm. 푹푹 줄어. 또 쓰니까 뭐예요? 1cm. 떴으니까, 자, 그래서 0.5cm. 요게 1개월 후, 2개월 후, 3개월 후, 4개월 후. 아, 이제 뭐, 한 번만 더 쓰면 뭐예요? 싹 없어져. 부작용도 일반 항암제보다 별로 세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왜 그럼 처음부터 써야지? 왜 안 썼을까요? 그 일반 항암제 써가지고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서 왜 이제 왔어? 표적 항암제 써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개월 주자. 아, 이제 다음에 쓰면 싹 없어지겠구나. 5개월째 쓰니까, 여기 1.5cm. 6개월째 쓰니까 뭐요? 2cm. 자꾸 커져! 무슨 얘기예요, 이거? 내성이 생겼다. 표적 항암제는 내성이 몇 개월 이내, 주로 3, 4개월 후면 내성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항암제부터 쓰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겠죠? 예.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또 써도 3cm. 다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 표적 항암제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로 가요? 임상 실험약을 사용해 보십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임상 실험약이란 게 뭐예요? 아직도 검증되지 않는 약. 지금 통계를 내면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과연 이 약이 암세포를 잘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그거를 실험 삼아 치료해 보자.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환자들은 뭐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리. 아, 뭐, 그거밖에 없다니, 그거 해야죠. 해가지고, 결국은, 면역력은 이 항암 치료를 반복할 때마다 면역력은 더 파괴가 돼요. 그래서, 돌아올 수,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그래서, 실험약도 안 되면, 퇴원하시라. 더 이상 병원에서 도와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항암 치료의 지금 현재 실태야. 예. 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희대 교수는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희대 소망이라고. 그 자기의 그 투병기를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그 누란노 서원이란 출판사에서 나온 조그만 책인데, 이제 그 책을 쭉 읽어보면, 이분이 2013년도까지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이 과정을 거쳐서 2기가 4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항암 치료는 할 필요가 없겠다. 중단하자. 그래서 그때 6개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사분 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6개월 시한부 인생 그 선고를 받고, 이분이, 아, 내가 왜 이렇게 암 환자가 됐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이분이 참 머리가 똑똑하고, 수술도 잘 하시고, 기술이 좋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다른 동기생들보다 빨리 성공하는, 그러니까, 막, 이제, 암센터 소장도 되고,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너무 성공을 위하여, 뭐예요? 앞만 보고 달렸다. 정신없이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돌보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욕심이 성공 욕심이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다 내려놓자. 이제 이렇게 되었어요. 놓고 나머지 6개월을 내가 어떤 식으로 살다가 죽느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때까지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구나. 앞으로는 내가 남을 위하여 살다가 죽자. 이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동안 식생활도 엉망이었고 운동도 전혀 못했고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우연히 만나가지고 누가 채식을 해보시라, 건강식을 해보시라, 그리고 운동을 해보시라, 그리고 웃으라, 노래를 부르라. 아, 그 그럴듯하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지킨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면서 이제 채식을 건강식을 하면서 매일 웃고 노래하고. 예. 그걸 보세요, 여러분. 인상 보세요. 예. 사기 말기암 환자가 저렇게 웃고 사니까 6개월밖에 못 산다던 사기가 13년을 살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극동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암 상담도 해주고 또 암 카페 이런 데 가서 이제 그 상담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6개월이 어느샌가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자기 몸 상태를 보니까 뭐예요? 좋아졌어. 좋아졌어. 여러분 같으면 좋아졌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무슨 결정을 내리겠어? 야, 이렇다면 계속하면 되겠네. 근데요, 여러분, 암 전문가들의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야, 좋아졌네. 또 치료받아도 되겠네. 이것이 그 의사들의 치명적인 문제점. 너무 악화돼서 치료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치료를 포기했는데, 쑥 좋아지니까 뭐예요? 아, 여기서 치료하면 되겠대. 그러니까 그 항암 치료 때문에 자기가 2기에서, 2기 암에서 4기가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료받는 거예요. 또 치료받으면 또 면역력이 그동안, 면역력을 강화했던 면역력이 또 파괴돼. 그러니까 이제 또 치료받으면 금방 치료받은 직후에는 뭐예요? 좋아진 것 같아. 그런데 한 3, 4개월 후면 뭐예요? 면역이 약해지고 또 암이 덮어져. 이래가지고 이분이 11번을 재발했다. 그때 걸린 시간이. 그러니까 이분이 6개월밖에 못 사는 사기암 환자가 이렇게 13년을 잘 살아오셨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이 건강한 식생활, 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내면의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 그거를 강력하게 선택해서 실천에 옮겨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 보십시오. 결국 암센터 소장이라도 최고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던 분이라도 항암 치료 가지고는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분의 아마 거의 동기생인 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유명하게 되고 싶으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가면 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도. 이분이
이분이 이제 그 이희대 교수하고 거의 동년배예요. 직장암 3기가 뭐만 받고? 수술만 받고 항암치료 거부했습니다. 항암치료 거부했습니다. 그만하고 지리산으로. 네, 여기 보시면 돼. 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고 했다. 왜 미쳤다고? 항암치료 안 한다고.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며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애원은 누가 했을까? 아, 마누라. 김선규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김성규 의사가. 아무리 손익 계산을 해도 항암 치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 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가 자연 항암 치료가 자연 수명을 어떻게?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암 치료를 하면 자연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것보다 치료했기 때문에 더 빨리 수명이 단축된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의사니까 이 사람은 잘 알죠.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이제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뭐부터 바로 잡아보자?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자기 이제 술 안 먹어. 이제 고기 안 먹어. 그리고 공기 좋은 데 가서 뭐요? 지리산에 가서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 뉴스타 출발한 거죠.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완전히 완치돼가지고 아직도 일산에서 가정의학과 병원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은 확실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선택. 이분은, 이 김선규 의사는, 이제 지리산에서 잘 해서, 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은 지리산보다 더 좋은 설악산. 그리고, 뭐를 아는 사람 분들이 되세요? 예, 영적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 진선미, 그 생기를 받으시는 분들이 되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력과 암은 아주 보이지 않는 암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조금만 강해졌다 해도, 아마 여러분의 암세포들은 지금 아마 짐을 싸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활동을 뭐예요? 암세포들이 활동을 정지합니다. 정지해가지고 딱 숨어버려요. 그런 상태를 그래서 이제 이 암세포들은 좀 얌체끼가 있어. 이거 혹시나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 그러면 암세포들이 짐을 안 싸고 숨어버려요. 동면. 그래서 그 상태를 암동면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15년 암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여러분이 암 말기 환자일지라도 병원에서 3개월, 6개월 선고를 했을지라도 이 암이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화돼서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15년, 20년을 갈 수가 뭐예요? 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면역력이 더 강화되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다 찾아내가지고 완전히 죽여서 놀라운 자연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